벤허란 작품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뮤지컬 벤허가 4년 만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당시 기독교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뮤지컬 벤허를 이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기 26년, 제정 로마의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유대 귀족인 베너가 로마 장교로 돌아온 친구 메셀라와 재회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베너 가족의 박해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굴곡진 인생 이야기, 예수를 만나며 용서와 사랑을 깨닫기까지. 베너의 삶과 노래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함축돼 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배너는 스타 배우들의 대거 등장에 더해 입체적인 홀로그램 무대 장치들로 생동감과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탄탄한 실력으로 수상한 바 있는 앙상블도 화려한 퍼포먼스로 뮤지컬 배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당시 기독교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예수 역할은 각자가 만난 예수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체는 빛과 이런 게 보이더라도 얼굴은 어떤 표정인지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느꼈던 예수님을 상상할 것 같아요. 배우들은 연기 중 느낀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이 성경적 메시지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뮤지컬을 한 편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이게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냥 그런 작은 퀘스천들이 믿지 않은 그 일반인들이 좀 예배당으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작은 매개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성경적 가치관을 대중의 시선으로 담아 즐길 수 있으며 오는 11월 19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